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신약성경의 목회서신으로 알려있고 또 저자인 바울 사도는 옥중에 메인 상태에서 이 편지를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제가 한국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또 역시 이 온라인 예배 또 대2차 유행 을 이제 대비하면서 교회들이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전반기에 많은 시간 온라인 예배로 보냈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그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그 횃불 선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언택트 시대의 목회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제도 정확하게 주어져 왔어요. 교회의 플랫폼이 되라. 뭐. 그런 제목으로 저에게 강의가 와서 이제 월요일 날 녹화를 해서 보낼 건데 제가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언택트 시대가 뭔가 봤더니 신약성경 시대예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미디어가 없잖아요. 전달 수단도 없잖아요. 그리고 편지도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우표 사서 붙여가지고 붙여서 보내면 편지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두루마리로 예. 편지를 써가지고요. 이렇게 예. 많이 쓸수록 점점 두꺼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다 회람해서 읽죠. 모여가지고 같이 듣고 또 돌려서 읽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도서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성령의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돌려서 나눠지는 거죠. 그들이 한꺼번에 만나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통편이 어렵기 때문이고 그리고 박해가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코로나의 루트는 욕망의 루트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욕망의 루트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생명의 루트가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역시 그렇습니다. 예, 박해의 환경 그리고 불신앙의 환경은 이 욕망의 환경이죠. 또 이 코로나의 환경하고 사실은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예, 편지의 한 장이면 그 지역을 다 커버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서 밤이 밤에게 낮이 낮에게 소리 없이 전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연기는 요만한 공간만 있어도 파고 들어간다 그랬죠? 예. 불길은 예. 발화물질이나 아니면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불길은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예. 죄도 그렇죠. 욕망의 조그만 틈만 비집고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생명 말씀도 그렇다. 갈급함이 있는 곳은 무조건 찾아 들어간다. 할렐루야. 예. 갈급하고 그리고 목이 마른 그 사이로 생명 말씀은 파고 들어간다.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퍼스널하다. 그냥 아파트 10동 주민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 잘 안 들리잖아요. 아 물론 뭐 들을 때도 있지만 뭐 쓰레기 정량제가 안 들어도 돼. 그런 얘기 말고 퍼스널한 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야 세상이 다 썩었거든.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노아야, 아브라함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야 이놈의 세상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없는 다중을 상대로 하잖아요. 아마 광고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전략은 역시 주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원하지만 한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사람이 감동된다면 그리고 한 사람이 그에게 표적이 된다면 그를 통해서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죠.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예.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담아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졌어요. 언택트 시대의 플랫폼이 되라. 그 부탁한 목사님이 목사님 걔는 유럽에서 플랫폼이잖아요. 아무렴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플랫폼이 될 거냐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인프라가 있거나 아니 모든 자원이 있거나 우리가 막 거대한 기가 처치가 돼서 빌 게이트처럼 우리가 재정을 다 대고 여러분 그렇게 한 적이 없죠. 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나누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이 다시 복음의 복음이 되고 말이죠. 성령의 하신 일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과 그 아름다운 일들이 나누어질 때 예, 군대, 군대, 군대 예,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처럼 마치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너무나 디테일한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디모데밖에 생각 안 해 바울사도는 신자들이 얼만데 교회가 얼만데 성도들이 얼만데 아니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천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세상이 말하는 특혜나 편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온 교회가 태민이를 혹은 한 생명을 또 잃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에이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 그게 아니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듯이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늘 허둥지둥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너는 나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통해서 온 인류를 또 우리 중생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서는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목회자 세미나 전날 내용의 일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신명기와 디모데서 말씀이 많이 주축이 됐어요. 신명기를 통해서는 광야를 이겨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그 대표성에 대해서 또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에 대해서 디모데서를 통해서는 예 박해와 그리고 불가능의 시대에 아주 인격적인 개인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 한 장이 어떻게 그 시대를 다시 일깨우는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역시 디모데를 향한 이제 마지막 멘토링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배터리 충분해요. 배터리 충분해. 배터리 문제 아니에요.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입어둔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그는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람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에 그가 겪었던 일들을 이 디모데는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 그가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받은 말씀. 로마서 1장에서 그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말이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설계도였고 그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허탄하고 허망한 신화가 아니었고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야 될 구체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었던 거죠. 예, 바로 그 복음은 생명의 원리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물이 하나가 살아있는 물이라고 해도요, 그 안에는 원리가 많아요. 그렇죠?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하잖아요. 예. 물에 비밀이 많은 거예요. 물에. 쌀에도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늘 주식으로 먹는 쌀 하나에도 비밀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뭐 복음, 하나님 나라 오만 얘기가 다 나오는데 교회 문 1cm 나가면서부터 효력을 잃어버려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그죠? 뭐 종교적인 언어, 뭐 교회와 종교가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해해요. 아니요, 교회와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병원에서만 통용되는 얘기가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면은 생활과 삶과 직장 모든 데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상사태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이 다시 짜여져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바울 미친 사람이죠. 예. 세상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상한 사람 하나 다니면서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는 거겠죠. 예.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디모데가 압니다. 나의 행실과 그가 왜 40에 하나 가만매를 그렇게 여러 차례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또 오해와 비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었는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의 목숨을 왜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집념은 왜 그랬던 것인지 그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 모든 것 하나가 다 주어 섬기는 좋은 말 갖다가 붙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다시 만나고 바울사도의 심취하면서 그의 말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어요. 그냥 주어 섬기는 말인가? 그죠? 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뭐 갖다가 붙이는 말들인지 아니면 정말 그 하나하나에 살아있는 말인지 그렇죠. 시를 쓰는 사람들은 그 이미저리를 사용해서 시어를 나열하죠. 그런데 진짜 시인과 그러지 못한 연습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비슷하게 멋진 말, 무슨 물방울, 햇빛 뭐 그냥 갖다 막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시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신이라면 언어 하나에 정말 담아내야죠. 삶과 자연과 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진짜를 담아내야 되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의 말씀에는 바로 역사와 이야기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시는 일들이 담겨 있는 거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 이를 디모데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레알인 거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바울사도의 1차 전도여행 때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성문 밖에 버려진 모습을 아마 디모데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그때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기도 한 바울이 그러나 그가 죽은 것 같은 그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은 디모데의 어린 시절을 각인시킨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상하죠? 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용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돌파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믿음의 의로운 사람들의 수많은 죽음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예, 주님께서 우리의 손잡아 강을 건너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의 과거입니다. 예,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그러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쓴 기억으로 바꿔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잘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도 쓴 기억으로 다시 바꿔내는 일들을 봅니다. 예. 예, 육신이 연약해지면서 그렇게 되기도 해요.
어쨌든 그걸 이용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뭐 병이 찾아오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것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되는 것이 주님이 정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세요. 세월 탓하지 마십시오. 육신이나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예. 누가 그렇게 볼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난 일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디모데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마귀야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맞잖아요. 그런데 믿다가 낙심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디모데에게 그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말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대부분 구약 성경이겠죠. 율법과 그리고 시편이 당시에는 집대성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아직 이 복음서와 신약 성경이 집대성되지 않았을 때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복음, 쪽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서와 시가서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 역사로 거기에 대한 예고하는 말씀으로 이미 공부되고 또 전해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화해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 견고하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의 원리에 바로 서는 것만이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가고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세무민하는 이단의 가르침들, 또 믿음과 경건의 일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스타일만을 거짓하는, 물론 마귀도 개성시대니까 영성에도 개성은 인정해 드리죠. 그러나 유일한 어떤 길을 고집하면서 자꾸 정죄하는, 그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또 신약시대에도 성령의 시대에도 복음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모나게 주의 교회를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합리적인 그런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절하게 한 발씩 걸치고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양육하고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 청년 세대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되 그러나 그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유익한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내게 좋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큐티해서 붙잡는데 그것은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나에게 붙잡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글쎄, 나는 그 말씀에 은혜가 없던데? 나는 그냥 이걸 붙잡았어. 여러분, 그건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임의적이지 않지요. 예. 우리 한 생명을 천하보다 사랑하시고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은 저만을 위하신 적은 없습니다. 저만을 사랑하신다 얘기했지만 저만을 위하신 적은 없어요. 예. 그러면 늘 섭섭할 거예요. 늘 섭섭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죠. 예.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셔서 우리를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해관계냐 나의 이해관계냐 그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뭔가 떡고물 콩고물 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 득을 보는 거라면 나의 이해관계죠. 어떤 분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은 나에게도 좋을 수 있지 않느냐? 맞은 것 같지만 틀려요. 제가 보니까 항상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실제로 나에게 비슷하게 좋은 적은 없어요. 영광이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죠. 근데 거기에서 차별화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나한테도 똑같이 좋고 떡고물, 콩고물, 팥고물 다 있는 건데 하나님도 좀 좋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세요. 네? 누이 좋고 외부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저는 없더라고요. 어느 것에도 없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쓰임 받는 거야. 그죠? 예.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찬양대하고 뭐 기도하고 뭐 하고 해서 어떻게 영광을 어떻게 나눠 가져요? 어떻게 나눠 가질 거예요? 네? 반주했다고 제가 막 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신 분들 영광 나눠 가질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당 나가면서 분한 마음 갖고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서 온 가족들도 내버려 두고 저녁부터 준비하고 새벽까지 해갖고 왔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분한 마음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내가 경영학과를 갈까 교육학과를 갈까 하다가 신학을 가가지고 정말 고생고생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고 분한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럴 순 없죠. 하나님의 영광은 대신할 수 없어요. 나눠 먹을 수 없다고요. 주님은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꼭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인생은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관계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가 만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같이 이윤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에게 이 생각이 분명하지 않다면 갈수록 심드렁해질 거예요. 올드 멤버들이 심드렁해질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거의 단물 다 빠졌다고. 네. 하나님 사랑하고 뜨거웠을 때 네. 처음에 껌 입에 집어넣었을 때 단물이 이제 다 빠졌다고. 이제는 왜 내가 이걸 씹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생각이 불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가면서 야, 참 살면서 엄한 일도 다 겪었다. 이제 나도 지쳤다. 너는 나갈 길 가고 나는 이제 조용히 쉴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는 자기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전제는 뭐예요? 트렁크 오퍼, 예? 쭉 따르는 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단 앞에 쭉 자기 인생이 다 따라졌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좋은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예.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에게 뭐를 주고 어떻게 하고 다 해줄까, 부음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좋은 선생님은 그런 거죠. 마지막 하나라도 다 주고 싶은 거죠.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그런 마음 주시죠. 어떻게 하면 다 줄까, 그런 거죠. 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독감 예방주사를 못 맞으실 분들은 그때 예방주사가 나오면 그분들을 맞춰드릴 방법 없을까? 약간 좀 막연한 생각이고요. 현실성은 좀 없어 보이는데 어제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뭐를 어떻게 할까? 예.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죠.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게 복된 거죠, 여러분. 그게 복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옆에다가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해관계일 뿐이지.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한 청지기로 쓰임받으면 그만이지. 주님 앞에 전제처럼 부어지면 그만인 거지, 여러분. 그 안에서 영광이 있는 거죠. 영광이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푼도 가감이 없어요. 가짜 위로 이만큼도 하지 않아요. 네가 눈으로 보아서 알고 있지 않니? 비시디 안디옥과 이그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이룬 일들을 네가 알고 있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처한 상황을 네가 알고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과 그리고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고 하나님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살아라. 푸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이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그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할 겁니다. 주님 생명 주셨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